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이 한 처녀에게 일어난 그 인생의 놀라운 상상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을 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가운데서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이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남자하고 하룻밤도 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인 내 몸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느냐고, 잉태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래도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네가 알지 않냐?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가지고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이 이미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여섯 달이 되었다니, 아,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되어서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사랑과 존경과 칭송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 상상도 못할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비천한 여인에게,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무슨 왕의 딸도 아니요 권력자의 그런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재력가의 딸도 아니요 명망가의 자녀도 아닌 이 정말 시골 촌구석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처녀에게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복 있는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뭔가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다른 그 처녀들보다 미모가 뛰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 선물을 말해요. 카리스라고 해서 내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내게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어도 정말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그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병을 든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되던 일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인생은 잘 됩니다. 은혜를 입은 인생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비천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과 칭송을 받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살 것 같아도 죽게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죽게 된 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를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서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 병든 몸이 치유가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가 그렇게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안 오면은 은혜가 말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그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이 힘든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항상 어떻게 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무슨 다른 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는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임해야 됩니다. 작년에 은혜 받았는데 올해 뭔가 또 할 때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 할 때도 은혜, 저것 할 때도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아멘. 네,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상상도 못할 기적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첫째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둘째는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가 임신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하고 잠도 안 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리아의 태문이 열린 것처럼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태문이 열리고 아이가 임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사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12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농사꾼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돼요. 어떤 사람은 소를 몰고 다니는 그런 소를 막대기로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삼갈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한결같은 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시몬이었죠. 이름이 갈대라는 그런 뜻이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 그냥 물고기를 갈릴레 바다에 잡던 이런 배운 것도 없고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불가능한 일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39절에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마리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제는 성령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구원의 은혜만 받고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하면 뭐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런데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에 저도 생각해 볼 때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만 받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저는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가운데 책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아, 제2의 은혜, 또 다른 은혜가 있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또 다른 은혜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있던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거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역사 또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읽으면서 아,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성령을 보달라고 기도했어요.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제 인생과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성령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성령님의 능력 앞에서는 스룹바벨한 네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마리아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37, 8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촌인 엘리사벳도 할머니인데 아이를 임신해서 여섯 달이 됐다는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구나 이렇게 믿을 때 다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지금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어떻게 했냐? 약혼, 여기서는 이제 약혼이라고 했는데 원래 정혼이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에 부부로서 이제 혼인신고를 미리 해요. 그리고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정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사내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는 만약에 임신하면 지금 약혼한 몸인데 부정한 여인으로 불륜의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나는 동네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거나 불살라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마리아에게 주어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잉태하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내가 돌을 맞아 죽고 불살라 죽는 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몬의 배우로 씻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요. 시몬이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지금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서 낮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니 이게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나 이런 거 볼 때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이 뭐랍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이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블레셋 땅 부엘세바에 거하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세우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 블레셋 땅 부엘세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백배나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받을 만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나의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 계획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냐? 아, 딱 자기가 머리로 계산해.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걸 지금 한다고 이게 되겠어? 시몬 베드로처럼 여러분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잖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또 이삭처럼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면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은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문둥병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그라니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그냥 이 자기 나라 아랍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의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잠궜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받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고 쫓아가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병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는데,
오늘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의 이런 똑똑함 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지금 약혼자에게 나쁜 여자로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떤 시련이나 또 사람들의 오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가 채찍에 맞은 후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손원증 나으리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해달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이라는 건 뭡니까? 옛 언약의 말씀이요 신약은 새로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상상도 못할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 하나님께 뭐를 입을 때? 은혜를 입을 때. 꼭 은혜 입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있어요? 예?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믿고 기도할 때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인생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수 감사주일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감사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저 바다 깊은 곳에 해초를 또 밑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해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입을 열라고 육지에 다시 토해내는, 여러분 죽게 된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나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어떻게 할 때 살아나서 죽게 된 자가? 감사할 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 치안 모든 그런 이런 시스템 문화 모든 먹거리 뭐 패션 모든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든 다 놀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K패션, K방산, K반도체, K푸드 뭐 모든 게 여러분 어때요? K열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헬조선 그래가지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떠났는데,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밤 되면은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어디 가서 휴대폰인 가방이고 아무데나 놔두지만 선진국이란 유럽의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 그거 놔두고 다닐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한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쑤시고 저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들이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다 닫혀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이걸 뭐 부동산으로 한다면 부동산이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재밌는 일. 부동산 하니까 여러분 졸라앉는 분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 묶여 있는 것이 메인 것이 벗어지고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나는 뭐 뭐가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있잖아요. 예, 물고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예수님 그 하찮은 거 보잘 것 없는 가지고 때 주님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진 것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다른 거 없어도 내게 건강 있잖아요. 내게 다른 거 없어도 자녀들 있잖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살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런 가난한 집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 또 그런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다 축복의 문이 닫히고 결코 행복한 인생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그러잖아요.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우리의 행복의 여러분 지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다 있어도 원망 불평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만 해야 돼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는데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고 결심했잖아요. 그리고 그 열악한 그 불투명한 미래, 그런 불행한 운명의 노예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 처녀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정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은혜 받으면 안 될 일이 됩니다. 아멘. 첫째가 은혜 받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이 단순해져. 어린아이처럼. 저는 이제 뭐냐면은 98년도에 하나님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만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제가 한때는 제가 좀 혼자 똑똑하다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잘난 맛 그런 게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뭐 할 때 지금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몇 대가 막 머리로 생각해 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것도 되고. 근데 아, 내가 어떤 건 좀 잘 안다고 있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혼자 이걸 결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엄청 어려운 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내 머리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냐, 주님께 물어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면 그냥 순종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오늘 여러분 원망 불평을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요. 감사로 우리 인생을 물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물들게 될 것입니다.